오늘의 팬아트 감사합니다. 디피피 뉴스 간다면 간다. 오늘은 달기자가 찜질방에서 슬라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달기자? 아유 말도 마세요. 아, 디피피 뉴스 다 제가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버넨커요? 버넨커 성격은 또 얼마나 못나게요. 자기가 무슨 완벽주의자인 척하는데 제가 진짜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리저도 정말 미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하다 보니 긴장의 끈을 살짝 놓은 것 같습니다. 에휴 달기자 지금 찜질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삼촌. 잠시만요. 삼촌 그거 제 거예요. 아, 그 목베개 제 거라고요. 아니요, 제가 집에서 가져왔다고요. 달기자, 무슨 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히 집에서 가져온 편백나무 목베개를 다른 분이 가져가려고 하셔서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얼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 중 한 곳인 이곳 찜질방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잠시만요. 달기자, 또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제 앞에는 수많은 시민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인 좀 해달라고. 아니, 사인 말고 핫도그 받으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캡처... 달기자, 작작하시죠.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 중 한 곳인 이곳 찜질방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 저기요, 여기서 애정행각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애정행각. 주의하세요. 그러다 쫓겨납니다.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막 애정행각 하고 이러잖아요. 찜질방에서 애정행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잘했으니까 소고기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합니다. 사연자 공개나 하시죠. 채. 자 간다면 간다. 오늘은 찜질방에서 슬라임을 만들어주세요 라며 식? 설마 버넨커님의 번식은 아니겠죠? 그럼요. 그쵸. 달기자 요즘은 찜질방에서 다양한 음식도 판매한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에 핫도그를 보여드렸던 건 이제 이 찜질방에서 다양한 음식도 즐기고 아니요 콤비네이션 말고 불고기 피자 여기 불고기 피자가 그렇게 맛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버넨커님 이식? 헤헤 버넨커님 정말 실망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라며 말씀하시더니 이러실 수 있으신 겁니까? 네. 채. 네 이곳은 58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의 옥방입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다 보니 어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디 한번 옥의 기운을 느끼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어요? 베리 굿. 자 액티베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달기자 찜질방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찜질방을 이용하실 때는 30분 정도 이용하시고 10분 정도의 휴식 후 다시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이용 시에는 각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며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피부가 또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30분 이용, 10분 휴식 등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용해주시길 권장해드리는데 안 뭉쳐요. 안 뭉치고 저 너무 더워요. 달기자 그렇다면 쾌적하고 넓은 최고급 시설의 얼음방이 있습니다. 아 뭐야 진짜. 아니 그러면 저번에 저 우리 엄마 방탈출 카페 할 때 아 좀 도와주시지. 진짜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알면 됐어요. 네 이곳은 영하 5도의 얼음방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제가 방금 옥방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곳은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그럼 서둘러서 베이스를 완성시켜보겠습니다. 달기자 인터넷에 찜질방 진상 탑5가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찜질방은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찜질방 진상 탑 오 달기자가 1도 하고 웬일입니까? 아니 저도 할 때는 하거든요. 탑5는 음주 후 찜질방에 와서 코 골며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만큼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탑4! 탑4는 좋은 자리 가득 맡아놓고 거기 제자인데요 거기도 여기도 라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탑3! 탑3는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찜질방은 휴식을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조금 작은 목소리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2! 탑2는 다른 사람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역시나 과도한 애정행각. 저기요 지금 그쪽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추면 옥방 가세요 옥방. 아니 얼음방 돌아와가지고 하! 춥지 우리 그러면 붙어있을까? 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달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질투에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오 뭐야 그럼 오늘 소고기 진행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럼 저는 다시 옥방으로 이동하여 나머지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달기자 그 찜질방은 불가마방이 좋다던데. 네? 왜요? 그냥 또 사막 보내시지. 그럴까요? 불가마 갈게요. 네 이곳은 네 이곳은 105도의 불가마입니다. 이거 좀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찜질방 하면 바로 이 구운 계란이 별미 아니겠습니까? 저희 버넨커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구운 계란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버넨커님?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만큼 달기자 무슨 일입니까? 구운 계란이 아니에요.
우리 방탈출 카페는 이러지 않는데. 그럼 먹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서비스 마음을 무시할 순 없기에 제가 아쉽지만, 정말 너무 아쉽지만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서비스 아닌데요. 예? 달기자님 키로 결제했습니다. 아, 제 키에서 결제하셨다고요? 와, 대박. 큰일입니다. 우리 버넨커님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에게 불가마를 들어가라고 했더니 슬라임이 모두 녹았는데요. 간다면 간다. 오늘은 버넨커님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만드시죠. 아니, 이걸 또 언제 다시 만듭니까? 소고기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 얼음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액티베이터를 이렇게 넣고 잘 저어주겠습니다. 달기자, 확실히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찜질방에 오니까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서 식혜도 먹고 양머리도 만들고 오락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정말 추억에 잠기는데요. 달기자님, 식혜 한잔 하세요. 와, 우리 또 버넨커님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식혜를 서비스로 갖다... 달기자님 키로 결제했습니다. 아, 제 키에서 빼셨어요? 아, 철두철미하셔. 뭐, 그래도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우리 버넨커님 어머니의 손맛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거 비락식혜인데요. 아, 비락식혜요? 오늘은 맥반석 계란을 못 먹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계란 토핑을 준비해봤는데요. 아, 이것도 그냥 삶은 계란이네. 제가 나중에 한 판 사드리겠습니다. 땡큐. 자, 이렇게 계란 토핑을 가득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폼볼을 넣어서 약간 쌀 느낌도 내고 크런치함도 더해주려고 하는데요. 달기자, 폼볼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거 폼볼 빨리 정리하라고. 아, 하지만 이렇게 흰색만 들어가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폼볼도 넣어주면 약간 계란밥 느낌이 나면서 너무 예쁜데요. 이제 슬라임도 다 완성됐으니 저는 얼음방에서 나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다면 간다 찜질방에서 슬라임 만들기를 도전해봤는데요. 비록 구운 계란은 못 먹고 식혜로 비락식혜를 저기요 버넨커님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이상으로 DPP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